한국 폴리텍 대학이 어제 서울 용산 정수 캠퍼스에서 비전 2028 선포식을 열고 직업교육 대전환 미래상을 담은 K-시프트를 발표했습니다. 폴리텍 대는 선포식에서 직업교육 대전환을 통해 경영 목표인 취업률, 취업 유지율 전국 1위와 평생 맞춤형 직업교육 20만 명 달성, 글로벌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비전 및 경영 목표 달성과 경영 전략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직업교육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텍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업교육 대전환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